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습니다. 서울시가 26일부터 코로나19로 지친 서울 청년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서 2021 서울청년 활력박람회 온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홍두나 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홍두나입니다. 네, 서울 청년 활력박람회, 이름만 들어도 뭔가 활력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떤 행사인가요? 네, 2021년 서울 청년 활력박람회는 청년들에게 좀 유용한 프로그램과 청년 정책 정보를 소개하고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박람회로요. 4월 26일부터 시작해서 5월 7일까지 총 12일간 온파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되는 온라인 박람회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청년이라고 했는데 청년은 뭐 대상이 따로 제한이 돼 있습니까? 아니요. 서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네, 본인이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자, 어떤 프로그램들 준비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서울 청년들의 일상적인 고민을 좀 나눌 수 있는 어떤 고민 상담 코너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양한 뮤지션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고 그 밖에도 자기를 좀 탐색하고 네. 자기 진로를 모색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고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해서 사이트 접속하셔서 본인이 필요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분들 뭐 제 주변도 그렇고요. 제 후배들도 만나보면 고민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나 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혀 겪지 않았던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네. 뭐 예전에 선배들이 해줬던 조언 같은 것들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민 상담이 당장 아마 좀 많이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박람회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안내를 해주시죠. 네, 서울 청년 활력 박람회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페이지에 접속해서 참여할 수 있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onpark.kr을 입력하시거나 포털 검색창에서 서울 청년 활력 박람회로 검색하시면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 가입이 없이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참여할 수 있고 유튜브로도 저희가 제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신청도 없이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청년 활력 박람회 외에도 서울시에서는 청년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서울시는 청년 정책을 청년 당사자의 문제제기와 자발적 참여의 기반에서 지금껏 추진해왔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청년수다, 또 청년 마음있다 심리상담 서비스, 그리고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이 있는데요. 올해는 또 코로나19로 인해 한층 어려워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정책도 지금 시행 예정입니다. 또 일상 속에서 도움이 필요하지만 무엇부터 해야 될지 좀 막막할 때 청년들이 본인이 사는 곳 근처에서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서울청년센터 5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청년정책에 또 관심이 많은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청년들이 이번 활력 박람회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도 얻고 다양한 청년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위로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7일에 박람회는 종료되지만 정보통통이라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유용한 정책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거든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 청년 포스터를 통해서는 더 많은 청년 지원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청년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정책 정보들을 잘 활용하면서 지금 좀 어려운 이 시기를 잘 버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홍두나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